안녕하세요. 예리네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사용하는 네일 재료들과 새로 구매한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말로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네일을 하는 방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재료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이 기계는 UV살균기예요. 저는 여러 툴들을 사용하기 전후에 사용하는데 살균기 사용 전 소독용 알코올을 유리컵에 담고 니퍼와 푸셔를 담궈 1차 소독을 해줍니다. 흐르는 알코올만 살짝 닦아주고 소독기에 넣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안내 음성이 나오고 59초 동안 소독이 됩니다. 옆에서 보면 소독이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제품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많이 사용했던 샌딩밴드고요. 여러 가지 드릴 비트들도 있는데 새로운 비트 사용하는 연습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샘플 만들거나 디자인 연습할 때 사용하는 자석 팁스탠드, 팔레트, 더스트 브러쉬도 있어요. 더스트 브러쉬 여러 가지 써봤는데 저는 책상에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브러쉬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의 길이가 길고 풍성한 브러쉬가 먼지도 잘 털리고 좋았어요. 이쪽엔 자주 사용하는 파일들 꽂아뒀는데 저는 반달 모양으로 된 파일이 잡기도 좋고 큐티클 쪽 파일링할 때도 편해서 추천드려요. 샌딩 파일도 하나씩 있으면 좋고요. 화이트 버퍼도 많이 사용합니다. 파일 브랜드는 모스티브나 다이아미 추천드려요. 이건 체인컷팅이나 숙톤 제거할 때 사용하는 니퍼예요. 날이 단단해서 잘 잘리고 막 쓰기 좋아요. 여긴 도트봉도 있고 이 펜은 아트할 때 그림 그릴 수 있는 펜이라고 해서 샀는데 팁 위에 써봤는데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묵혀두고 있습니다. 눈썹 칼은 왜 여기 있냐면 그리고 아트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핀셋도 있어요. 저는 끝이 이렇게 휘어진 핀셋을 많이 쓰는데 스톤 집을 때도 엄청 편해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스톤 피커도 있고요. 분홍색 초기 왁스인데 다른 피커들보다 잘 집혀요. 이쪽엔 푸셔나 니퍼 같은 케어용 툴들이 있고요. 클리퍼는 일자로 된 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니퍼들은 캡 씌워서 보관하고요. 살균기가 소독이 완료되면 이렇게 종료되었다고 안내 음성이 나와요. 셀프네일 하시면 이렇게 소독기까지는 안 쓰시더라도 약국에 파는 에탄올을 담궈서 사용 전후에 꼭 소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니퍼는 제가 갖고 있는 니퍼 중 가장 비싼 샤이니 니퍼인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니퍼 날이 나가면 술이 막히기도 쉽고 한데 캐나다에는 날을 갈아주는 곳이 없어서 이런 비싼 니퍼를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 캐나다 네일샵에 출근할 때 이 니퍼를 가져갔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일주일 만에 니퍼 날이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는 오너 친구가 샵에서 쓰는 제품을 저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엔지아라는 베트남 니퍼예요. 절삭력이 정말 좋고 날이 진짜 오래 가요. 한국에서도 이 니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도 정말 추천드리고 해외 취업 오신다면 엔지아 니퍼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푸셔는 아직 엄청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못 찾았는데 OPI에서 나온 이 푸셔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푸셔 사용하면 손님들도 시원하다고 느끼시고 되게 잘 밀려요. 이 왕관처럼 생긴 아이는 브러쉬 거치대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올려두면 브러쉬가 굴러다니지 않아서 편해요. 아트할 때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 관리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둥근 납작 브러쉬와 세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화홍 브러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가성비 좋고 관리만 잘하면 정말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긴 라인 그릴 때는 다이아미의 롱 라이너 9호 추천드려요.
정말 얇고 예쁘게 라인이 그려져요. 또 브러쉬 치고는 가격이 좀 있어서 고민하다가 구매했는데 너무 좋았던 새필 브러쉬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그라시아의 S 브러쉬이고요. 모가 텐션이 좋아서 아트하는데 정말 편해요. 아트할 때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 많이 쓰는데 관리 잘 못해서 붓이 금방 망가지는 게 고민이었어서 더젤에서 나온 브러쉬 메이트를 구매해봤어요. 브러쉬 전용 클린 겔인데 너무 좋아서 강추드려요. 보통 브러쉬 쓰고 나서 브러쉬 클리너 또는 알콜로 세척하거나 묽은 베이스젤 먹여서 세척했는데요. 젤로 세척한 브러쉬는 빛과 공기를 차단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일일이 뚜껑을 다 씌울 수도 없어서 이렇게 살짝 굳어지는 현상을 보였어요. 그럼 이거 다시 풀어내는 게 어려웠고 브러쉬 클리너 같은 리퀴드에 닿으면 붓은 빨리 상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브러쉬는 제가 더젤 브러쉬 메이트로 세척해서 며칠 동안 유리컵에 꽂아뒀는데 전혀 굳어지는 현상이 없었어요. 제품 설명에 브러쉬가 굳는 걸 방지해주고 젤 램프에도 경화되지 않는 클리너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구매했는데 이거 진짜 강추드려요. 그리고 네일하면서 빠질 수 없는 알콜과 아세톤이 있는데요. 저는 젤 클렌저, 젤 리무버는 사용하지 않고 70% 알콜과 퓨어 아세톤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펌핑 용기에 담아두고 사용하는데 물건을 표기할 때 라벨프린트기 사용하니 깔끔해 보이고 은근 용도도 다양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핸드폰에 전용 어플을 깔고 원하는 문구를 작성해서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티커처럼 라벨이 만들어져요. 라벨 용지도 컬러가 다양한데 저는 투명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원하는 곳에 깔끔하게 라벨링 할 수 있답니다. 저는 팁통에도 이렇게 라벨 스티커로 사이즈 표시했는데 깔끔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용도가 다양해서 이것도 살짝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새로 구매한 제품들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램프는 제가 사용하고 있던 48W 램프이고요. 3년 전에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최근 들어서 큐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램프는 새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뒤쪽에 진열된 젤들이 제가 처음 네일할 때부터 하나씩 모은 컬러 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최근에 구매한 젤들이고 그 밑에는 주로 사용하는 베이스젤, 탑젤, 통젤 타입의 클리어젤이 있어요. 그 중에 유주미 젤 많이 쓰고 있는데 빌더젤은 점도가 오버레이 하기 좋은 정도고 스톤 아트할 때 스톤이 젤에 잘 고정돼서 편하게 아트할 수 있어요. 쉴드젤은 폴리젤 같은 제형인데 발열이 없고 속오프가 가능한 젤이에요. 손상된 손발톱에 사용할 발열 없는 젤 찾으신다면 이 젤이 딱인 것 같아요. 이 젤은 알리에서 구매한 클리어 젤인데 양도 많고 점도도 좋아서 연장하거나 오버레이 할 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젤 사용했던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사실 이 오른쪽 진열장 맨 밑에 두 칸이 없어요. 왼쪽 진열장처럼 아래 칸도 있어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의도치 않게 비어있게 됐어요. 배송이 오는 중에 파손이 돼서 칸 두 개가 부서졌더라고요.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물건 받자마자 판매자에게 문의했고 새로 보내주시기로 했답니다. 베이스젤은 지젤리 베이스젤 유지력 정말 좋아서 추천드리고요. 속오프 하기 싫고 컬러젤만 바를 때는 필오프 베이스젤 사용해요. 필수 굿은 베이스젤이기도 한데 풀팁 붙일 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전 박람회 때 처음 구매했던 뷰젤에서 나온 멀티젤 오빠탑을 진짜 너무 잘 썼어요. 한 몇 년 동안 이 탑젤만 썼고요. 발림성도 좋고 옐로잉도 없어서 추천드려요. 무광 탑젤은 키젤의 꼬무탑 사용하는데요. 무광이라고 다 같은 무광이 아니고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 영상에서 무광은 거의 이 탑 사용했고 확실히 포근하고 예쁜 느낌의 무광이 연출돼요. 한번 써보시면 이 탑만 쓰게 되실 거예요. 뒤쪽에는 스카처용 컬러 통젤들이 있는데요. 핑크나 누드톤 계열의 컬러 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 조금씩 다른 핑크예요. 제품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여긴 정리하고 컬러 젤 폴리시 보여드릴게요. 셀프네일 막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씩 모았는데요. 처음에 아리따운 모디젤로 시작했고 점점 컬러 젤 욕심이 생겨서 더젤 제품을 구매했었어요. 더젤이 저렴한 편인데 발색이 굉장히 좋고요. 블랙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더젤 컬러들 한참 쓰다가 조금 더 가격대 있는 컬러 젤들을 사기 시작한 게 베리굿네일이었어요. 컬러 선택할 때 기본적인 빠져노초 파남보 있어야 화이트한 미싱에서 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 컬러 미싱에서 쓸 일이 잘 없고 쨍한 색들은 제 피부톤에 맞지 않아서 거의 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처음 컬러 젤 사실 때는 본인 피부톤에 딱 맞고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컬러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큰 맘 먹고 세트로 구매했던 젤이 시럽젤이에요. 이 컬러가 호박네일 할 때 사용한 투명한 느낌의 젤인데요. 주황색은 이번에 처음 써봤어요, 사실. 이렇게 투명한 시럽젤은 아트할 때 활용도가 높아서 세트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살 때 마음에 드는 컬러를 사면 시간 지나도 계속 손이 가요. 그리고 6가지 글리터 라인도 세트로 구매했었는데 반디, 젤리그, 큐먼드이고 글리터가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에요. 요런 글리터는 아트할 때 글리터 그라나 풀콧으로 바르면 포인트 줄 수 있어서 실버 골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맨 윗줄은 야젤 미니인데 네일몰에서 2+1인가 이런 행사할 때 구매했어요. 병 사이즈가 미니긴 하지만 셀프네일이라면 꽤 오래 쓸 수 있어요. 저는 핑크랑 누드 컬러 좋아해서 구매했답니다. 글리터도 몇 가지 샀었는데 활용도가 높고 컬러 젤과 매치해서 쓰기가 좋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산 컬러 젤들 보여드릴게요. 진열장에서 봐도 샘플 컬러가 보이도록 병 앞쪽에 이렇게 하트 모양의 컬러 차트를 붙여놨어요. 원형도 있는데 하트가 귀여워서 저는 하트로 골랐습니다. 팁 뒤쪽에 평평한 면에 컬러 젤을 투콧 바르고 눈와이프 탑젤 바르고 큐어한 후에 망니퍼로 잘라주면 깔끔하게 잘려요. 엠보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붙여주면 컬러 보기에도 편하고 귀여운 샘플이 만들어져요. 이번에 컬러 젤을 많이 샀는데 역시나 색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중 타이니 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낱개로 구매했어요. 반투명한 시럽젤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젤리핏에서 나온 밀당밈인데요. 자석젤인데 광이 남달라요. 세트로 구매한 젤은 캔디젤 눈부심인데 니트젤인데 글리터도 있어서 포근하면서 반짝거리는 젤이랍니다. 그리고 피오떼 빈티지 부케도 구매했는데요. 원래 갖고 있던 색들과 겹치지 않아서 세트로 구매했어요. 그중 피치 클리어 젤은 투명하고 연한 핑크인데 자연 손톱 같은 느낌을 줘서 컬러 젤 못 바르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글리터가 이 라인 한 가지 있는데 겨울에 내린 눈에 눈 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글리터예요. 컬러 젤은 반시럽 컬러라서 손에 발랐을 때 더 예쁘답니다. 그 밑에 줄은 알리에서 가을겨울 느낌의 반시럽 젤 구매했는데요. 샘플 컬러 만드느라 사용해봤는데 내장된 브러쉬가 생각보다 좋고 결도 안 지고 잘 발렸어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젤들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컬러가 출시되면 세트로만 판매하고 나중에 낱개로도 구매 가능하니까 피부톤에 잘 맞는 컬러로 구매하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열장에 둔 아이들은 이렇게 병 손잡이에 컬러 샘플을 붙였는데 트레이나 박스에 담아두는 젤은 손잡이 위에 붙이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컬러 체크하기가 쉬워요. 여긴 가끔씩 사용하는 브러쉬들도 꽂아뒀고요. 이 브러쉬는 젤 그라데이션 할 때 좋고 컬러 젤 점도에 따라 연습이 좀 필요해요. 아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라운드 브러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라인 정리할 때는 사선 브러쉬도 사용해요. 아크릴 연장 브러쉬와 아크릴 아트용 브러쉬도 있어요. 이쪽은 아크릴 파우더이고요. 경화 속도가 느려서 연습용으로도 좋은 네일 대단스 파우더도 있고 컬러 파우더도 있는데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보진 못해서 여러가지 써본 후에 추천드릴게요.
이건 알리에서 구매한 통젤인데 호박네일 할 때 사용한 주황색 컬러랑 색깔이 비슷해요. 여기는 발색 좋은 페인팅 젤이에요. 브랜드마다 색감이나 발색 차이가 있어서 꼭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세요. 일반 폴리시들도 있는데 패디에 젤 오랫동안 하면 발톱 커브 말려서 가끔은 일반 폴리시를 발라요. 알리에서 구매하고 처음 실패했던 상품인데요. 페인팅 젤이라 적혀있어서 발색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컬러 젤인데 통젤 타입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 아트 할 때 좋은 젤 소개해드릴게요. 더젤의 드로잉 에디션인데요. 연주한 컬러를 제가 많이 비교해봤는데 가격 대비 정말 좋아요. 캐릭터 그릴 때 강추입니다. 이 컬러를 사용해서 연습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자면 예전에 미키미니 그렸던 건데 발색이 진짜 좋아요. 드로잉 에디션 컬러가 많이는 없었고 브라운 컬러랑 푸우 생각나는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샀는데 피글렛 핑크 컬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열장이 부족해서 트레이에 담아둔 이 컬러들은 야젤이고 이것도 네일몰에서 행사할 때 샀던 기억이 나요. 발색도 괜찮고 행사도 자주 해서 셀프네일 입문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래 칸에 이것저것 다 모아둔 것 같은데요. 파일들과 토 세퍼레이트, 아크릴 전용 리퀴드인 모너머도 있어요. 리퀴드 컬러는 클리어가 아닌 보랏빛을 띠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옐로잉이 없어요. 이건 스탬핑아트용 폴리쉬인데요. 자연건조 방식이라 바르는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저는 이 타입보다 젤 타입을 추천드려요. 이제 옆에 있는 카트로 넘어갈게요. 메뉴에는 여러가지 팁 종류를 뒀어요. 이건 화이트 하프 팁인데 이거 붙이고 클리어로 덮으면 화이트 프렌치가 됩니다. 이건 클리어 스틸레토 풀팁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다 사용했던 팁들이에요. 이카누티 피치 컬러는 진짜 거의 새건데 너무 아까워요. 제가 안 쓰는 재료들, 거의 새거인 제품들은 나중에 모아서 나눔해볼까 해요. 이건 색깔 변하는 폴리젤 영상에서 사용한 스틸레토 듀얼 팁이고요. 이건 카누티 클리어인데 피치보다는 몇 개 더 쓴 것 같아요. 하프 팁도 있는데요. 풀팁이 가끔 갑갑하다는 느낌 들 때가 있어서 저는 하프팁도 참 좋아한답니다. 이건 로컬 네일 서플라이에서 구매한 커브 있는 클리어 하프팁이에요. 샵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뒤쪽에는 스탬핑 플레이트 모아뒀는데 아직 개봉 못한 것도 있네요. 앞으로 아트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스탬핑 아트 할 때 꼭 필요한 스탬프인데요. 스탬프도 추천드리자면 스탬프 길이는 짧고 면적은 넓은 아이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탬핑 전용 젤인데요. 젤 타입이라 빨리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꼭 추천드려요. 이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폴리젤이고요. 이거 검정색 컬러도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서 제 인스타에 올려뒀어요. 밑칸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긴 제가 사용하는 스톤이나 장식들을 모아뒀어요. 이 케이스 어디서 샀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지만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케이스는 보통 다이소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검색해서 구매했었어요. 스톤은 제가 조금씩 모은 것들인데 네일몰이나 박람회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했었어요. 이것저것 많이 사보고 나서 든 생각은 저렴한 스톤들보다 스와로브스키 구매하시는 게 반짝임 자체가 다르고 아트를 했을 때도 많은 차이가 나요. 이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던 건데 구매했을 때부터 잔키스가 많았고 광이라기보다 뭔가 뿌연 느낌이라서 손이 안 가서 안 쓰고 있어요. 돈 좀 더 주고서라도 광이 제대로 나는 스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서랍에는 제가 좋아하는 글리터들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씩 사서 모았고요. 모으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네요. 처음 아트하기 시작했을 때는 야글리터 많이 샀었어요. 네일몰에서 주로 샀는데 종류가 진짜 많아서 한참 구경하면서 샀던 기억이 나요. 가격도 착하고 예쁜 게 되게 많았고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반짝임 넘사벽인 다이아민 샤이니지도 보여드릴게요. 박람회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리터들이에요.
알리에서도 글리터 사봤는데 입자 고운 글리터들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반짝이긴 하지만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요. 금박가루는 아트할 때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져서 잘 샀다고 생각되는 제품 중 하나예요. 이건 포칫에서 세트로 구매한 글리터인데요. 주로 젤과 믹싱해서 사용하고 컬러가 다양해서 포인트로 쓰기도 좋아요. 글리터는 예쁜 게 계속 나와서 끊을 수가 없네요. 이제 밑으로는 이것저것 다 모아뒀는데요. 여분의 제품들도 있고 다양한 실리콘 몰드도 있어요. 이건 제가 열 손가락 아트 영상에서 사용한 몰드이고 앞으로 하나씩 꼭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는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수제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라인 테이프 하나 추천드리자면 미소의 제품 추천드려요. 접착력 진짜 좋고 라인을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로프 랩인데요. 속오프 하지 않고 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고 사용 방법과 후기는 오른쪽 위에 뜨는 영상 참고 부탁드려요. 이제 마지막 칸. 여기는 쟁여놓은 화이트 샌딩 블럭도 있고 이번에 세인하길래 구매해본 샤이니 파일도 있어요. 150, 180 그리시로 구매했고 저는 반달 모양 파일이 편해서 이걸로 샀습니다. 연장할 때 사용하는 스카프 처형 폼지도 있어요. 왼쪽 종이 재질은 아크릴 연장할 때 사용하고요. 투명한 폼지는 비토가가 잘 돼야 하는 젤 연장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알리에서 산 파일인데요. 끄릿인데 진짜 안 갈려서 서랍 꼭죽인 알리 실패템 중 하나예요. 이건 속오프 할 때 사용하는 클립인데요. 사용 방법은 간편한데 이런 클립보다 쿠킹 오일이 더 속오프가 잘 돼서 지금은 잘 쓰진 않아요. 여기까지 제가 갖고 있던 재료들이었고요. 이제 새로 산 재료들 보여드릴게요. 흡진기와 드릴은 알리에서 구매했고 나머지는 한국 제품이에요. 요즘 해외에서 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서 브랜드 인스타 DM으로 문의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제가 가장 기다렸던 드릴부터 보여드릴게요. 원래 아마존에서 수베이라는 브랜드의 충전식 무선 드릴 사용했었는데 지금 1년 정도 넘었는데 완충을 해도 충전하라는 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핸드피스도 몇 번 떨어뜨려서 바꿔가며 썼었는데 아무래도 저렴이 드릴이라 수명이 길지 않구나 싶어서 지난 11월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세일 때 새로 구매했어요. 할인해서 93,000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처음으로 9만원대 제품을 사봤어요. 컬러는 핑크 화이트 있었고 핸드피스 타입도 두 가지 있었어요. 이 드릴이 신기한 게 충전할 때 이렇게 분리해야 되고 충전 단자가 안쪽에 있어요. 근데 충전선이 굉장히 짧다는 점. 사용하는 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드릴은 사용하지 않으실 때도 비트 하나 꼭 끼워두셔야 고장을 줄일 수 있고요. 꽂혀있는 비트를 빼고 다른 비트 넣어볼게요. 비트를 뺐다 꼈다 반복해야 되는데 이 드릴 핸드피스 잠금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느낌? 잘 고장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켤 때는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드릴 상태가 화면에 나타나고요. 좀 더 돌려주시면 RPM이 올라갑니다. 사용하시다 잠시 멈추고 싶으시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멈췄던 그 RPM에서 다시 작동합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꺼두시는 게 좋고요. 방향 전환 버튼도 있어요. 충전하실 때 배터리 쪽에 아무런 스위치가 없어서 충전기에 들어오는 라이트로 완충됐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드릴 꽂아둘 수 있는 거치대는 엠뷰티에서 구매했고요. 앞쪽에 비트도 꽂아둘 수 있어요. 그리고 무자국 큐티클 리무버인 코올의 제로 클렌저 구매했는데 작은 공병에 덜어서 사용해요. 원래 블루크로스 사용하고 있었는데 순원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서 세리오랑 코올에 고민하다가 코올에 구매했어요. 블루크로스는 빨리 마르고 여러 번 풀어줘야 돼서 쓰고 나면 건조한 느낌인데 코올에는 촉촉한 느낌 들고 케어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몇 번 더 사용해봐야겠지만 첫 사용감은 대만족이었어요. 코올의 올인원 케어 오일도 같이 구매했는데요. 저는 향도 좋았고 입구가 스포이드처럼 돼 있어서 사용 후에 알콜로 소독도 가능하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손에 피부 질환이 생기고 나서는 소독하는 거나 피부 닿는 제품들 성분에 관심이 생겨서 앞으로 꾸준히 사용해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수첩 같은 아이는 떼어내서 쓰는 팔레트예요. 포스트잇처럼 생겼는데 한 장씩 떼어내서 쓸 수 있어요. 앞이 뾰족한 가위도 새로 구매했는데 홀 자르거나 라인 테이프 자를 때 좋아요. 정말 자주 쓰는 화홍붓들 여분으로 구매했고요. 아트용 브러쉬 필요하시면 화홍붓 강추드려요. 제로프랩은 제가 꾸준히 사용하던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구매했어요. 저는 필베젤보다 제로프랩이 유지력도 좋고 손톱 손상도 적어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쓰던 노나이프 탑젤 다 떨어져서 요즘 인기 많은 크레이지 탑젤 스탠다드랑 틱 타입 두 가지 구매했어요. 점도 차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스탠다드는 보통 탑젤 정도였고 틱한 타입은 많이 꾸덕한 느낌이에요. 탑젤은 옐로잉 없는 것과 광 좋은 게 최고인데 인기 많은 젤이라 저도 빨리 써보고 싶네요. 제가 아트할 때 핑큐어 자주 쓰는데요. 진비에서 너무 예쁜 핑큐어가 나와서 구매했어요. 충전식인데 충전선은 따로 들어있지 않지만 집에 돌아다니는 선이 많아서 상관이 없었고요. 온오프 스위치가 옆쪽에 있어요. 원래 다이아민 핑크어 사용했었는데 다이아민 스위치가 위쪽에 있었고 가격이 박람회가가 아니면 구입 못할 가격이었는데 구매하고 나서 엄청 잘 썼고요. 이제 샵에 두고 쓰려고 진비로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인 유즈미 제품도 구매했는데요. 바디젤이라는 클리어젤 구매했어요. 바디젤이 용도가 진짜 다양한데요. 제 새끼 손톱처럼 얇은 종이장 같은 손톱 위에 올려서 단단한 손톱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베이스젤 바르고 나서 바디젤 투코 대주고 미경화를 알콜로 닦아주면 클리어젤인데도 광이 대박이에요. 다시 아까 같이 눌러보면 손톱이 단단해진 걸 볼 수 있어요. 레벨링도 너무 좋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부지런히 써보려고 해요. 말캉말캉한 말캉 팁도 구매했는데요. 쉐입 모양 다양한데 저는 커플 쉐입 써보고 싶어서 이걸로 주문했어요. 이 풀팁은 안쪽에 에칭이 돼 있어서 유지력이 더 좋다고 해요. 팁이 진짜 얇고 이름처럼 말랑말랑해요. 다음 네일은 이 팁 사용해서 아트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많이 기다렸던 글리터 보여드릴게요. 이 글리터는 이리스 네일 글리터이고 컬러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봤어요. 그리고 파츠도 몇 개 구매했어요. 대부분 이리스 파츠이고 캔디스톤에서 구매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사용하는 촬영 장비도 무늬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 보이는 핑크색 링라이트 폼 거치대 사용했어요. 스위치 키면 불이 들어오고 단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폰 여기 고정해서 쓰는 건데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앞으로 쏠리기도 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왼쪽에 있는 이 검정색 거치대에 사용하고 있어요. 높이나 위치 조절이 쉬워서 편해요. 책상에 클램프로 고정하는 방식이라 설치도 되게 쉬워요. 조명은 제가 구독자분들 5,000명 됐을 때 친구가 선물해준 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촬영할 때 조명이 있어도 자연광이 있는지 없는지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편집할 때 색감을 조금 보정할 때도 있어요. 재료 소개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했어요.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로 공지할게요. 제 채널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